미국의 반도체 회사 AMD가 지난 5월 22일 새로운 CPU를 발표했어. 그런데 So, for the very first time, take a look at AMD Ryzen 9. Is this beautiful or what? This goes on sale. It will retail for $499.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 아니, 애플도 아니고 잘 들어보지도 못한 회사인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 CPU, 컴퓨터에서 내 기능을 하는 엄청 중요한 부품인데 CPU 시장을 인텔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서 부르는 게 값이었어. 좋은 CPU를 갖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살 엄두도 못 내고 있었지. 그런데 이 AMD라는 회사가 인텔 CPU와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이 반값인 CPU를 발표한 거야. 완전 개이득이지. 이렇게 칭송받는 AMD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회사로 평가받는 망하기 직전의 회사였어. 그런 회사가 지금처럼 칭송받게 된 건 AMD의 이 사람이 나타나고 나서부터야. 바로 AMD의 현 CEO인 리사 수! 그는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6살의 나이에 IBM 이사로 입사할 정도로 수재였어. 그런데 2012년 그는 돌연 회사를 그만두고 AMD로 갔어. 망할지도 모르는 회사에 후지 간 거야. 왜 힘든 길을 택했냐는 질문에 리사 수는 이렇게 말했어. 그때부터 AMD의 운명은 완전 뒤바뀌었어. 우선 리사 수는 이미 인텔이 다 해먹고 있는 PC 시장이 아닌 비디오 게임 시장을 노렸어. 게임사에게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했지. 게임기를 작게 만들고 싶었던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MD의 제품을 선택했고 AMD는 이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리사 수는 2014년 AMD의 CEO가 돼. 사장이 된 후 리사 수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 개발해오던 새로운 회로 구조를 완성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나머지 사업은 과감히 정리했지. 그리고 2017년 2월 새로운 CPU 라이젠을 출시해. 2018년 라이젠 2가 나온 뒤에 AMD의 주가가 3배 넘게 뛰기도 했지. 리사 수는 멈추지 않고 나아갔고 지난달 라이젠 3를 발표한 거야. 특히 이번엔 기술 자체로도 인텔을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아시아인 여성 이민자라는 페널티 아닌 페널티에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며 반도체 분야에서 우뚝 선 리사 수. 가장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라고 말하는 그의 신념이 오늘의 AMD를 만든 게 아닐까?